미얀마에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도 감염자와 사망자 증가로 비상인데요. 열악한 의료체계 속에서 힘을 모아 위기를 버텨내고 있는 미얀마 한인 동포들을 태국 한창희 리포터가 연결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코로나 증상을 이제 보이면서 자가 집에서 격리하면서 치료를 하고 계셨는데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져서 삐누린에 있는 교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산소통도 구해다 드리고 또 병원에 또잘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했는데 병원에 들어가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소천하시는 지금 인터뷰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옆집 뒷집에서 계속 기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얀마의 의료 체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산소통 구입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요. 우선 환자들의 리스트를 받아보고 문진표를 작성해보자. 그래서 문진표를 작성해서 이것을 한국에 있는 의료진들과 의사들과 연결을 해서 그쪽에서 한국에서 의사들이 처방전을 내려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약을 제조해서 교민들한테, 확진자들한테 배포를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밤 10시 이후에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 산소 호흡기를 준비해가지고 그분한테 전달을 해서 그래도 의기를 넘기고 무사히 에어 앰뷸런스로다가 이틀 전에 한국으로다가 가셨습니다. 백이나 시노팍 둘 중에 한 가지를 받게 될 거고 저희가 확보한 백신은 1차로다가 7천 회분을 저희들이 공급받기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뭐 백신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한국에는 치료약이 잘 개발이 돼 있어서 치료약만 잘 쓰더라도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한국에다 의료 지원 및좀 의약품을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미얀마 교민들하고 미얀마 사회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삶의 터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쿠데타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쉽사리 한국에 들어가시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남아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교민들에게 필요한 건 관심과 위로적 마음의 위로와 거국적 국민적 관심으로 따뜻한 포용적 관심이 필요한 교민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